짝을 모두 하소서. 이곳은 스마일 스마일 장미꽃처럼 한참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부하해 즐겁게 웃어. 저 걱정은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자, 조석훈님 어떻게 그 준비됐어요? 예. 네. 어디 간? 자, 저녁에 잠깐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린 겁니다.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암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에 텍사스에 이곳에 저기 이건희 삼성 회장도 가서 치료를 받은데요.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 의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홍완기 박사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 친구예요. 우리 동기생인데 여기 또 한국 그 의사가 있는데 정신교수 김의신 박사 암 얘기 어떻게 하는 사람? 암에 걸리면 그래 당신 잘 살아 난 먼저 갈게 응? 그렇게 태평하게 농담하는 환자가 암을 이기더라. 이분 아주 이분도 나이가 아주 많아요. 많은데 쭉 자기가 그동안 30년 동안 매일 암 환자들을 봤다. 환자를 처음 딱 맞닥뜨리면 아, 이 환자는 치료가 잘 되겠구나. 아니면 뭐요? 안 되겠구나 하는 짐작이 벌써 간대. 아이고 이 환자는 걸렸어. 자, 짐작이 간다. 결론부터 말하면 암에 걸렸어도 담대하고 비교적 표정이 밝은 환자는 치료가 잘 되고. 자, 어쩌니 제가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야 돼. 예.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딱 보면 아, 저분은 힘들겠네. 왜? 분위기가 안 좋아. 예. 벌써 딱 오셔가지고 강의를 딱 들으면서 뭐예요? 분위기가 좋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희망을 가졌다. 그렇죠. 확신이 생겼다. 예. 그거 보입니다. 아무리 강의를 해도 저는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주시기 위하여 해도 참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런 분은 별로 결과가 별로 없어요. 자, 암에 걸렸어도 담대하고 비교적 표정이 밝은 환자는 치료가 잘 되고 암 치료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뭐예요? 걱정이 태산인 사람은 이상하게 잘 낫지 않는다. 한국서 재미교포나 한국서 온 환자들은 유난히 근심이 많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이 미국서 살아보면 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해요. 그게 참 다르더라고요. 좀 기분 나쁠 정도로.
그 월남 전쟁에 갔다 온 그 해병대 중령인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오신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쭉 얘기를 들어보면 미군하고 한국군은 미군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네요. 용감하대요. 무슨 위기가 닥치면은 용감하게 대처해 나가대. 분위기가 망가지지가 뭐예요?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분위기가 빨리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 비행기가 딱 떨어져서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쓰러지고 야단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은 늠름해요. 늠름해요. 자, 어느 중년의 유방암 환자는 수술도 받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어떤 여자랑 재혼할까 걱정합니다. 네. 이런 게 분위기가 아주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 분위기를.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분은 그저 30년 동안 자기가 환자들을 관찰한 되게 체험을 그냥 체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어요. 해오면서 왜 이런 사람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뭐요 없느냐 하는 것을 유전자 의학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밝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역시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회사 중역은 자기가 아니면 회사가 결단 난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암에 걸렸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도 태어난 사람은 본래 성격은 이렇지는 않은데 일시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주위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도록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암에 걸렸어. 알겠다. 그렇다면 그래 뭐 한번 또 싸워보지. 그런 사람이 이긴다 이거죠. 네. 근데 암에 걸렸는데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여기 봐. 백혈병을 앓았던 한 의사 환자는 암 치료 1년 후 재발해 왔다. 근데 뭐 MD 안더슨에서 치료해도 재발해요, 안 해요? 재발해요.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왜 재발했겠느냐? 이 환자는 빌딩을 몇 채 가진 재력가였다. 아마 강남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숨이 넘어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해서 급히 병실에 가봤다. 사정을 들어보니 부부 싸움이 발단이 됐다. 남편이 입원비 하루 $1,000가 너무 비싸다며 내일 무리해서라도 퇴원해야 하겠다고 하기에 부인이 휴가 한 번 안 가고 일만 해서 돈 벌어놓고 죽을 판인데 당신이 미쳤느냐며 말렸다는 것이다. 그 환자는 6개월 후 세상을 뭐요 떠났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쭉 그냥 유난히 근심 많은 한국 환자 치료받으면서도 일에 집착하고 항암제는 부작용만 달달 외고 그러니까 항암제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이 의사는
최고의 의사니까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낫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 시골 환자가 치료가 잘 된다. 왜? 시골 환자들은 큰 병원에 어머 병원부터 뭐 벌써 어떻게 거의 않고 와 이런 벌써 낫기 시작한다. 밥도 잘 먹어 암에 잘 견딘다. 그 다음에 암 수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기에 일희 뭐요? 일비하지 말라. 약간만 나빠져도 잠을 못 자.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아.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수치의 일이 일비 말라. 약간만 나빠져도 잠 못 이루면 제 풀에 암세포 더 뭐예요? 키우는 꼴이다. 예.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운동도 하고 공기도 맑고 분위기도 좋고 웃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고 있지만은 여러분 방에 가서 뭐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여러분이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자들은 방구석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치른대요, 방에서. 그런데 장례식도 보통 장례식이 아니라 이렇게 장례식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이렇게 살펴본대요. 또 살펴보는데 그 남편 옆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네. 그다음에 남편은 뭣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갑자기 부인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왜 그래? 그러면 왜 그래? 자꾸 물으면 당신 나 죽으면 결혼 곧 할 거지? 근데 이 여자는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 자기 상상 속의 장례식에서 본 여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앞으로 장례에 한 1년, 2년 후에 다가올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상상을 해도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뭐예요? 해.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잘 좀 기억하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한다니까. 내가 아무 데서도 만나본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얼굴도 똑똑히 기억나. 그 왜 그럴까요? 최근에 우리 조석훈 씨가 어저께 우리 조석훈 씨는 제 강의 자료를 잘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 어저께 그 꿈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 이메일에 들어가서 그냥 타이틀만 좀 여기 내볼래?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어저께 우리가 발견한 그런 데이터인데 이 환자가 꿈을 꾼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그 뇌 활동을 찍어가지고 무슨 꿈을 꾸는지를 뭐예요? 대충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 영어부터 좀 예, 예 보시면 dream the movement. 그러니까 이 우리가 꿈을 꾸면 뇌 세포가 활동을 합니다. 아시겠어? 그 활동 자체가
그 꿈을 꾸고 있는 그 활동이 우리의 그 뇌, 뇌 그 피질이죠. 콜텍스, 이게 피질이죠.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는 대뇌 피질의 어떤 액티베이션, 어떤 작동을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은 대충 무엇을 꿈꾸고 있다. 자세한 스토리는 나중에는 알겠지만은 일단 대충은 알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쭉 조금 내려가면 우리 한글로 하면은 이게 우리 한국 기자가 당신의 지난밤 꿈을 알고 있다. 꿈 영상 기록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시겠어요? 이 뇌의 활동으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뇌의 활동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그 답은 뭐게? 어떻게 뇌의 활동이 그렇게 나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뭐예요?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하기 싫어. 그렇죠? 싫은데 떠올라요. 그 왜 떠오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사들의 답은 뭐게? 저절로입니다. 불행히도 저절로입니다. 왜? 설명할 수 없으면 다 저절로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저절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동차가 저절로 알아서 가지를 뭐요? 장난감 자동차 알아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가 저절로 알아서 일로 가고 절로 가서 가는 게 아니듯이 이 뇌의 활동도 어떻게 해요? 뭐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로 이 뇌가 활동할 수 없어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테레비 화면에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건 테레비 자체가 영상을 저절로 생산해내는 거 아니죠. 테레비가 그 화면에 영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전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뇌도 전파에 반응하는가? 궁금하죠? 그렇죠?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전파에는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전파가 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뭐예요? 할 수 없이 억지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요? 전파. 전파 중에 제일 여러분 몸에 여러분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손상시키는 전파가 있습니다. 그 전파를 뭐라 그래요? 그건 고주파라 그래, 고주파. 고주파란 말은 이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주파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주파수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는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다. 주파수가 빠르다면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뭐예요? 통과해버려.
그런 광선을 무슨 광선이라 그래요? 엑스레이. 엑스레이도 전파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뭐 라디오파, 가시광선, 혹은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가 다 뭐라고요? 전파입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전 그리고 전파면서 자기를 띄고 있다고 해서 무슨 뭐 파?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발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우리 몸으로부터도 전자파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소위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예,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틱 웨이브라고 그래요. 웨이브. 그래서 분위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몸에서 어떤 전자파가 생성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니 무슨 자외선이니 적외선이니 뭐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의 광선이니 하는 것들은 다 통틀어서 뭐예요? 전자기파입니다. 그런데 그 전자기파 중에 주파수가 아주 빠른 전자기파가 엑스레이예요. 이제 그 이상 가면 우주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버려. 그래서 이게 다 광선입니다, 엑스레이도. 그래서 이러한 광선들은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열도 광선입니다, 여러분. 열은 무슨 광선이에요? 열도 알고 보면 광선이에요. 열도 에너지 아닙니까? 근데 이 공간에 있는 에너지는 다 광선입니다. 주파수가 좀 낮아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열이 많은 곳에 있는 광선을 보기 위해서 무슨 안경을 써야 돼요? 적외선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적외선 안경을 쓰고 보면은 열이 나는 곳이 보여. 그게 열광선, 열광선을 적외선이라고. 그래서 열도 세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고압선 근처에 살면은 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다 그게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또는 뭐예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 뇌에 뭐가 생길 수 있다? 네,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왜? 여러분이 통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그 전자파가 이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런 마음, 느끼는 생각, 예를 들어서 기쁘다, 우울하다, 화났다, 밉다 하는 것도 다 마음의 색깔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의 색깔이에요. 빛에도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빨주, 노초, 파남 보듯이 그 색깔은 무엇 때문에 결정이 돼요?
전자기파에 뭐로 결정이 돼요? 주파수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가시광선 중에 주파수가 제일 빠른 광선은 무슨 색이에요? 그 보라색, 파란색. 예. 빨주노, 조파남, 뭐요? 제일 빠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파란색이 빠르고. 그 에너지가 많아. 여러분, 저녁 노을이 노랗고 빨간 이유는 뭘까요? 같은 하늘인데 정오 낮 1시, 2시에 보면 하늘이 뭐예요? 파란데 6시 해질 때 보면 어디 하늘이 무슨 색깔이 되어 있어요? 하얀 구름이 노래져 있고 빨갛게 되어 있고. 그 왜 그래요? 해가 어디로 가서 그래요? 멀리 가버려서 그래요. 정오에는 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 가까워, 제일 가까워. 그건 해가 질 때는 쫙 지구가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파동에, 그 빛의 파동에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주파수가 점점 어떻게 해요? 느려지기 시작해. 그럼 주파수가 제일 늦은 색깔을 무슨 색깔이에요? 그게 빨간색이야. 그래서 빨간색은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진 찍어서 사진 필름 현상할 때 무슨 불 켜놓고 해요? 빨간 불 켜놓고 해요. 그러면 그 필름이 예, 반응을 안 해요. 파란 불 켜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필름 다 버려버려. 그게 다 에너지다. 자, 그래서 빛도 빨주노, 조, 파남보 이게 다 색깔이 있고 색깔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격이 있어, 그렇죠? 그 성격도 이렇게 보면은 다 주파수 때문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게 다 뭐의 차이라고요? 주파수로 나타납니다. 그 주파수는 뭐의 주파수예요? 뇌파의 주파수입니다. 우리 뇌에도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자연히 뭐가 생겨요? 전자기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것을 찍는 게 이제 뇌파인데.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이 파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려면 뭐를 찍어요? 심전도를 찍어요. 심장을 눈으로 직접 안 들여다봐도 여기 탁탁 이렇게 붙여가지고 심장에서 나오는 뭐예요? 전파를 찍어. 찍으면 우리 의사들이 톡 보고 뭐가다? 이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심전도를 보니까 심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파동이 결정을, 파동.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이 파동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근데 특히 이 뇌파는 아주 잘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뇌파는 아주 잘 변해요. 그래서 이 뇌파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똥 누르러 들어갈 때 하고 똥 누고 나올 때 생각이 달라졌다. 네. 우리 남편들은 마누라가 똥 누러 갈 때가 제일 겁난 때예요. 똥 누고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할지.
똥누기 전에 다 결정을 했어. 그렇죠? 그러자 이러고 결정했는데 똥누고 나면 또 갑자기 딴소리 해. 그럼 왜 똥누기 전 생각하고 그렇게 이게 달라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그 생각을 바꾸는 줄 알고 있어요. 테레비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스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하고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것은 자 뇌가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뇌가 뭐예요? 뇌? 네? 뇌는 그냥 세포 덩어리에 불과해요. 세포가 스스로 생각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뭐가 와야 돼요? 신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자 최근에 우리 뇌에도 그 뇌파의 주파수를 잘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주파수가 뇌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가? 가장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 있잖아요. 나는 불안하기 싫은데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기 싫은데 갑자기 자다가 뭐예요? 뛰어내려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 몇 층에 뛰어내리면 죽겠다. 죽자.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는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네. 죽고 싶은 나가 있고 안 죽고 싶은 나가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끊고 싶은 나가 있냐면 또 뭐예요? 피우고 싶은 나가 있어. 네. 이게 서로 상반되는 생각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서로 뭐예요? 완전히 100% 상반되는 영상이 내 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말은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불교도 통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불교의 중심 사상이 바로 이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예.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무엇에 의하여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신호에 의하여. 그게 이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교의 결론은 뭡니까? 예? 불교의 결론이 뭐예요? 예, 그렇죠?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법칙이다. 불교에서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 집착. 그렇죠. 집착. 뭐에 집착하지 말라? 나에 내가 없는데 그게 있는 걸로 뭐예요? 착각하고 이게 난데 나 제일 우리가 세속적으로 제일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죠. 나는 이래 봬도 의사인데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이상구 박사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런데 이상구가 자아에 집착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조금만 그래서 참 그 제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92세로 돌아가셨는데 참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깨우치고 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요새 식사를 하시면은 그게 이 뭐가 있냐면은 그 냅킨, 예? 그 뭐 입 닦고 뭐 이런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보시면은 이상구 박사 뭐 뉴스타트 센터라고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주면 그거 가지고 더러운 거 안 닦아요. 왜? 자기의 그 훌륭한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요. 어떤 사람들 그걸 가지고 코 풀고 그러면 기분 나빠.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 드릴 수가 뭐예요? 없어.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뭐예요? 바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속상할 일도 많고. 예. 알고 보면 우리는 어머니 장사 전에 화장을 탁 하고 나니까 항아리 요만한데 뭐예요? 예, 그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예, 속상할 일도 많고. 예. 그게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진리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뭐뿐이다? 흙뿐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성경이 이 기동찬 거예요. 불어넣으니까 유전자가 움직이고 해서 너희들이 뭐예요? 살아있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서 있는 생각하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생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딱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가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절 아닙니까? 기절을. 기가 꽉 막히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기절이란 말을 까무러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데 중국에 가면 기절이란 말이 전혀 다릅니다. 까무러칠 뿐만 아니라 기절 그러면 뭐예요? 기절 그러면 죽었다는 표현을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기절입니다. 그 사람은 기절했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상입니까? 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상. 그래서 내가 있다면은 이 자아란 게 있다면은 뭐가 내 자아요? 테레비에게 자아가 있다면 뭐가 자기 자아요? 전파가 자아지. 우리에게 자아가 있다면 뭐가 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그 생기가 자아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아는 존재하지 뭐요? 않는다. 저는 이거를 불교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이야, 이게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이 기독교하고 이 불교만이 너희는 아무것도 뭐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잡종교들은 전부 뭐라고 가르쳐? 너희가 진짜 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 까불면 혼나. 착하고 그러면 상 줄 거고 그래서 하늘나라 보낼 거고 못됐으면 어떻게 한다? 벌 줘서 지옥에 보낸다. 그런 종교에서는 사람이 그런 종교에서는 자아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옥에 가도 자아가 살아 있어 없어? 살아 있어요. 자아가 안 죽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야,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저는 하나 그 불교에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고 하면은 그러면 이 아라는 것, 자라는 것은 없는데 그렇죠? 이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말이 안 돼요? 윤회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없는데 뭐 또 뭐 내가 뭐 소속에 들어서 소가 될 수 있고 새가 될 수 있고 그건 좀 이상해요. 논리가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현재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그 윤회 사상이니 이런 것은 다 옛날 석가모니가 살던 그 인도라는 큰 나라에 그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힌두교 사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지금 와서는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뭐예요? 잘 모르게 이렇게 짬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유교하고도 짬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무당하고도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기독교가 형성돼 있듯이 그래요. 그 이 참 여러분이 믿는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떤 뭐가 순수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뇌에 어떤 전자기파를 쏘면 아주 적당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하다 할 때 그 뇌파를 잘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같은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그 뇌파를 그 파장을 뭐로 합성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뇌파를 그 전자기파를 뇌에다가 쏘아주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행복할 때는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엔돌핀 나와요. 그럼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은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켜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그 행복 주파수란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뇌파를 검사해 보면 특징이 나와요. 이 우울파가 나와. 그 행복파하고 우울파하고 뭐예요? 그래서 아까 그 꿈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파장이 다 다르니까 파장이 다름에 따라서 우리 과학자들이 짐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새 우울증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우울증을 치료를 해보면은 이 약으로 치료하다가 보면 결국은 치료 안 되는 환자들도 너무 많고 점점 약의 부작용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이래서 약으로 안 되는 사람은 이 전자기파 치료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치료를 했냐면 우울증이 아주 심하면은 전기치료를 했어요. 전기치료도 결국은 뭐예요? 전자파 치료입니다. 여기다 탁 대고 전기를 쭉 전파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치료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뉴스위크 잡지에 나오는데 Minds and 뭐요? Magnet. 예. 그래서
자, 이 정신과 의사하고 이거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정확한 부분에 이렇게 흰 이거를 둘러씌운 것은 이 뇌 정확한 부위를 측정해서 거기다가 이 점을 찍고 해서 거기에만 이걸 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부위에 이 전자 이 펄스 이런 파동에 그 강력한 파동을 보냅니다. 어디 있는 부분에 그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많이 모이는 부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 그 여기 이제 컴퓨터하고 여기 좌석이죠. 좌석. 여기 컴퓨터로 이 좌석에서 어떤 주파수에 자기 팔을 보낼 수 있는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파장이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우울해져서 가면 30만 원만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 기분 좋아.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무슨 질이라? 근래질이라. 왜? 이렇게 이제 기분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또 남편 낮짝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뇌파는 돌아온다 이거죠. 나쁜 뇌파는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아 그렇다면은 우리 뇌에 좋은 뇌파가 흐르면은 우리 유전자에 좋은 신호가 돼서 좋은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요새 또 황우석 교수를 정부에서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줄기세포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 줄기세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세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종류 수가 약 274종류가 돼요. 4종류인데 이 274종류의 세포들을 줄기세포라 그러지 않고 줄기에서 뻗어나온 무슨 세포? 줄기에서 뻗어나온 걸 뭐라 그래요?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274가지 세포들로서 우리 몸이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지 세포들은 전부 어느 세포에서 나왔어? 줄기세포에서 나왔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줄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뿌리가 있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각 가지 세포들이 나와요. 가지 세포들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세포들이 다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세포들이라? 줄기 세포로부터 시작. 그래서 줄기 세포가 왜 의학적으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은 필요한 세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질병을 앓는 사람 예를 들어서 쥐의 이 척추 있죠 이것을 척수를 잘라놓고서는 거기다가 줄기 세포로 사이에 넣어주면은 그 줄기 세포가 무슨 세포로 돼요? 주의 신경세포가 돼가지고 마비가 왔던 것이 마비가 나버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킨슨 병이다. 그러면은 줄기세포를 그 적당한 부분에 넣어주면은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뇌세포가 다 죽어서 그래요. 왜 죽느냐? 그건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다가 죽어버린 부위에다가 기술적으로 줄기세포를 주사해 넣어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내 세포가 돼, 줄기세포가. 그러면은 파킨슨 병이 나버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도 결국 증세치료입니다. 문제는 이 환자의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파민 생산 뇌세포를 왜 죽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새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이 새로운 도파민 생산 세포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는 파킨슨 질병이 나은 것 같을지라도 결국 이 환자는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본래 자기의 도파민 생산 세포를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줄기세포 집어넣어서 새로 생긴 이 뇌세포도 다시 죽이게 안 죽이게 다시 죽입니다.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암을 고치려면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 돼? 이 자아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이 아는 없는 거라. 아가 있다면 뭐예요? 신호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신호야. 아시겠어요? 네. 어떤 신호를 받느냐? 좋은 신호를 받느냐? 나쁜 신호를 받느냐? 그게 문제인데 좋은 신호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좋은 신호의 본질은 제가 아까 아침 강의에 얘기했습니다. 좋은 신호의 본질은 뭡니까? 뭐가 가장 좋은 신호입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어. 이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잊어버리는 걸 보면 참 진선미. 진선미가 기의 본질입니다. 그 기가 바로 뭐예요? 신호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적인 신호를 주는 것을 무슨 기라 그래요? 그걸 생기라 그래. 참. 여러분, 이 의학을 유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뭐가 나와요? 철학이 나옵니다. 기철학을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현대의학이나 한방의학이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저것도 아니에요. 둘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도대체 병이 낫는 치유가 안 돼. 그 얘기는 그건 왜 그래요? 한방은 뭐는 아는데 기는 아는데 유전자는 몰라.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아는데 뭘 몰라? 기를 몰라.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 한방의학에 있는 키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첨단 현대의학의 유전자의학과 무엇을 시키려는 거예요? 접목을 시켜서 진짜 치유를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뭐 이렇게 한국의 이 구석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무슨 감이요? 아, 노벨상 감이 맞았어.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노벨상 그 심사위원회에다 좀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노벨상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 벌써 노벨상은 벌써 받았습니다. 예, 어디서 받았어요? 예, 하늘나라 노벨상을 받았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놀라운 진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속에서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 에너지, 바로 생기가 돼서 여러분 유전자 켜지면서 병이 낫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상 아닙니까? 저 이게 상입니다. 네. 아, 놀라운 상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줄기 세포를 가지 세포를 가지고 참 여기 있는 이 가지 세포를 가지고 이 줄기 세포로 돌아가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시도한 것이. 그래서 결국은 줄기 세포로 돌아가게 하면 여기서 결국 이 가지 세포 한 개를 떼가지고 결국 이렇게 뭐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쉬운 얘기로 지금 이거 뭐 시키는 거야? 접목이 아니지.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뭐 해온 거예요? 이것을 분화라고 그럽니다. 분화, 영어로는 differentiation. 혹은 이 분화되는 것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 이 발전된, 분화된 아주 전문적인 세포를 가장 원시적인 본래 세포, 이 줄기세포는 원시세포예요. 이거는 아무 기능도 못해. 그저 단순히 앞으로 어떤 세포든지 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원시세포에 불과합니다. 분화돼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전진된 것을 이렇게 도로 이거 뭐 시키는 거예요? 후퇴시킨다. 아, 후퇴시킨다는 굉장히 유식한 표현이고 예.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빠꾸 시킨다. 그렇죠? 자, 이 줄기세포를 성공적으로, 이 가지세포를 성공적으로 줄기세포가 되도록 빠꾸 시키는 작업을 지금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 이게 지금 경쟁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황호석 교수가 너무 급해가지고 완전히 98%는 성공했는데 2%가 모자란 것을 성공했다라고 발표했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가지세포를 줄기세포로, 그러니까 세포의 성질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포가 돼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를 떼가지고 빠꾸를 시켜가지고 줄기세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세포로 만드는 방법이 다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 첫째, 이 피부세포 속에서 유전자만 빼가지고 그거를 뭐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거를 난자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 만드는 데는 여성의 난자가 필요합니다. 그 난자를 기증받아야 돼. 난자를 돈 주고 사면 안 돼. 그런데 황석 교수는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법에 걸렸죠. 그래서 난자 속에 있는 그 본래 유전자는 빼버리고 거기다가 피부세포 유전자를 뭐요? 집어넣어. 그러면 그게 무슨 환경이 돼요? 옛날 환경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서 보니까 엄마의 난자야 여기가. 그러니까 나는 피부세포인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굶겨요 세포를. 디립다 굶기면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안 해. 그래서 그걸 소위 starvation culture라고 부릅니다. 기아 배양이라고 불러요. 그 기아배양을 시키면 여러분 아무리 밥을 디립다 굶겨 놓으면 자아가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어떻게 포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밥만 보면 뭐예요? 예. 먹어야 되니까 막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없어. 그래서 그걸 알고 과학자들이 세포를 굶겼어요. 굶기고 맨 마지막 단계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적당한 주파수로 세포를 충격을 줬어. 그러니까 거기서 유전자 상태의 변화가 뭐예요? 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가지 세포를 가지고 줄기 세포를 만드는 그 실험만 우리가 잘 들여다봐도 아 유전자의 상태 결국 가지 세포가 줄기 세포로 된다는 것은 유전자를 다 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전자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것은 어떤 전기 자극. 그래서 이 전기 자극을 그 영국의 그 에딘버러의 그 윌머트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전기 충격을 어떤 주파수로 맨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00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그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 결론은 뭡니까?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어떤 주파수에 전파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서 좋은 주파수의 좋은 뇌파가 생겨야 될 필요성이 뭐예요? 있다. 그것이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 예.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아는 존재들이 있죠. 집에서 키우는 눈치 빠른 강아지들. 예. 뭐 개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 그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집에 강아지를 하도 이뻐하길래 나도 이뻐하는 척 좀 해보려고 인사 삼아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봐라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강아지가 주파수가 영 뭐요 나쁘단 얘기죠 아무리 쇼를 해봐야 안 속아요 갓난 애기들도 그렇죠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봐라 그 주파수가 좋은 사람은 뭐예요? 와봐라 그러면 예 네, 그렇게 결국 와요. 네. 그 주파수가 좋은 사람이 있고 뭐예요? 나쁜 사람이 있어. 여러분 몸 안에 세포가 나쁜 세포가 됐어. 그것은 여러분의 뇌파가 아주 뭐예요? 나쁜 뇌파로 오랫동안 유지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있고 이런 현상이나 이런 모든 현상을 우리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유전자들은 어떤 주파수, 저 신호에 의하여 그 상태가 그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결정이 뭐예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신데 이 강의 듣는 동안에만은 적어도 나쁜 주파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쁜 주파수가 없다는 말은 잡념이 안 들어. 왜? 이상구 박사가 하는 이 진리의 강의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 에너지가 너무나 강해. 그러면 이 잡념 주파수가 얼씬도 못하는 거야. 다 쫓겨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것은 뭐 그러니까 이 전파들도 서로 방해합니까? 아닙니까? 전파 방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잡념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에도 이 느낌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자파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 제가 강의하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야 정말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진리의 주파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잡념 주파수는 뭐예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방해가 돼서 여러분 속으로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이상한 꿈을 꾼다든가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무슨 주파수, 무선적 주파수입니까? 결국 전기적 주파수는 아니야. 무선적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 주파수. 그런 주파수를 무선적 주파수, 영적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나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주파수도 있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이제 그까지를 거의 제가 지금 영적 주파수라는 말은 과학자들이 곧 인정할 겁니다. 곧 인정 안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왜?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다 알고 있죠. 좋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뇌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어쩔 수가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음악이라는 것은 영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막 나쁜 음악 있잖아요. 우리들은 아 시끄러! 그러면 뭐예요? 그 음악 듣고 보면 뇌파가 아주 나쁜 뇌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영적 주파수가 있고 나쁜 영적 주파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이게?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벌써 한 단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기, 생명적인 기를 주는 이런 주파수를 주는 그것을 그런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그 반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우리의 뇌 속에서 나쁜 뇌파를 형성시켜서 결국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주파수를 성령이 아닌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악령이다. 이제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뭐라 그래요?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영까지는 가도 그 이후에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나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영적 에너지, 영적 신호를 영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파에는 두 종류의 영파가 있다. 생명파, 즉 생명파는 생명을 주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유전자를 그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생명적인 영파, 그거는 성령파다. 근데 성령파는 너무 종교적이니까 그건 좀 밀어놓고 그 생명적인 영파를 무슨 파로 부르면 좋겠습니까? 생명파라고 부르자. 결국 생명파는 내가 담배를 뭐예요? 끊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을 창조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망파는 무슨 마음을 줍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다.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병 나으면 뭐해? 절망.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파하고 싸워야 돼요? 사망파와 싸워야 돼. 뭐가 있으니까 싸울 수 있어요? 생명파가 있으니까 싸울 수 있어. 생명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저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테레비가 무슨 전파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죠. 들어오는 대로. 예. 채널 맞춰 놓은 대로 다 무조건 받아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강의에서 이 생명파, 사망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무엇을 가능한 한 많이 받는 과정입니까? 생명파를 많이 받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나라는 것에 국한시키면 해결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에 해결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내 몸 안에서만 뭐요? 찾으려고 하니 문제는 사실 몸 밖에 있었어.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진짜 문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차, 여기서 여러분 생명파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리시면서 몸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강의 들으시느라고 시간 가는지 모르셨죠? 네. 자, 몸 풀어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뉴 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타트 해보세요. 뉴 스타트 해보세요. 뉴 스타트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물을 마시세요. 햇빛을 쬐이세요. 햇빛을 쬐이세요. 햇빛을 쬐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빛을 쬐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뉴스타트 해봤더니 뉴스타트 해봤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뉴스타트 해봤더니 둘, 셋, 넷! 야!